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아 진짜? 아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있는데 간편 유병자 보험이 아닌 표준형으로 가입이 된다고? 진짜?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웬일이야? 2월 1일부터 M사에서 파급적인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고당플레이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는 사람들이요, 뇌혈관, 허혈성 혹은 산정틴 내 진단비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정말 아쉽게도 간편보험이나 유병자보험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물론 표준형 보험도 가입이 가능했지만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싸리 355나 345 저렴한 경할증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나온 신상품 2월 1일부터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간편보험이 아닌 표준형 보험으로 무담보 할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 대박 아니에요? 저 보험왕이 예전에 산정틴 내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보다 질병 코드가 무려 54가지, 54가지나 질병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천성 질환 Q코드 아니면 외상성 뇌출혈 S코드 그리고 I코드 M코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초의 1회 한 번으로 지급되는 뇌혈관 허혈성보다는 매년 사고 우려먹듯이 매년 진단받을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그리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누적을 잡지만 누적을 안 잡고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한 산정특례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산정특례 진단비가요.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싼 간편보험, 유병자보험, 가입 없이 표준형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산정특례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 단지 65세까지 가입이 되는 게 보험가입 나이가 좀 적은 게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리스크를 감안하고 M사에서 무려 1,000만원까지 산정특례 뇌혈관, 심혈관 가입이 가능한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하면 2년 부담보가 있어요. 2년 뒤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유병자, 간편한, 가장 저렴한 표준형, 정상인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표준형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뇌혈관, 심혈관, 산정특례 진단비가 1,000만원씩 갱신형, 20년 날 20년 갱신으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얼마 하지 않고요. 비싼 유병자 보험 가입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표준형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월 1일부터 고혈압, 고지혈 있는 사람들 고지하고 표준형 보험 가입이 가능하던가 당뇨만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당뇨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고혈압, 고지혈 있는 분들 혹은 당뇨만 있는 분들은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시면 산정특례, 뇌혈관, 산정특례, 심혈관 가입이 가능한 표준형으로 매우 저렴한 M사의 3대 진단비 보험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자, 고고당 플랜 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빠른 소식과 함께 저 보험왕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법이 넓은 쪽으로 저 보험왕이 추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